쾌인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쾌활한 사람의 시원스러운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연예계에서 쾌활함과 시원스러움으로 즐거움을 주는 많은 연예인이 있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가인은 1986년생으로 올해 38살이며 송가인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예명으로 알려져 있죠. 송가인의 본명은 조은심인데요. 가인이라는 예명은 노래 가짜를 사용해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동시에 아름다운 가짜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송가인은 전라남도 진도 출신이며 153cm의 작은 키를 가지고 있죠. 미스트롯 우승 당시에 가족들과 친밀하고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다운 면모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은 가식이나 내숭을 부리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그녀는 전라남도 특유의 사투리를 구수하게 구사하면서 많은 대중에게 친밀감을 주었는데요. 송가인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진도의 송가인 본가에는 송가인 마을이 세워져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늘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도의 명물이 진도 진돗개에서 송가인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지금은 송가인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녀도 오랜 무명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무명 시절에는 비녀를 직접 만들어 팔아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송가인은 2012년 싱글 앨범 산바람이 강바람아 사랑가로 데뷔하였으나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죠. 서러운 무명 생활을 이어가던 송가인은 2019년 상반기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연하며 초반부부터 압도적인 인기를 끌며 유명 연예인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미스트롯 출연 당시 초반부터 우수한 실력과 시원시원한 성격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죠. 미스트롯 초반 인기에 힘입어 송가인은 결국 미스트롯에서 진을 차지하며 우승하였는데요. 송가인의 우승 동력은 정통 트로트를 통해 시원하고 파괴력 있는 가창력 덕분입니다. 송가인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가리지 않고 파워풀한 목소리로 전통 트로트를 소화하는 가수죠. 본래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전공자답게 쾌활하면서도 허스키한 보이스가 섞여 있어 남성 가수 노래를 커버할 때도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성 가수 노래도 훌륭하게 소화해내지만 그녀만의 힘있고 허스키하면서도 판소리 창법이 더해진 노래 실력은 어떤 노래든 쉽게 소화하도록 돕고 있죠. 송가인은 시원한 노래 실력만큼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털털하면서도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수 안성훈이 송가인을 은인이라고 밝히면서 송가인의 미담이 드러났는데요. 안성훈은 지조 있는 밤 라디오 채널에 출연하여 송가인이 자신의 은인이며 일화를 소개했죠. 안성훈은 오랜 무명 생활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송가인이 다시 노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다고 했는데요. 그 덕분에 가수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재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안성훈과 송가인의 친분은 그 전부터 여러 차례 드러나 있었는데요. 먼저 안성훈은 과거 미스터트롯 시즌1에 출연했을 당시 송가인과 자연스럽게 영상통화를 하며 응원받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죠. 그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할 때도 그를 응원하는 글을 송가인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두 사람이 친한 사이임을 드러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이 미스트롯으로 성공하여 유명 연예인 반열에 올랐음에도 평소 함께 꿈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동료 가수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는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에 안성훈은 끊임없이 송가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송가인이 의리 있고 털털하면서도 쾌활한 성격을 가진 따뜻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2 전국 투어 연가 광주 콘서트 당시 콘서트를 마친 송가인과 스태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송가인은 함께 고생한 스태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알려졌죠. 평소 송가인은 스태프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송가인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스태프들의 복지에 힘쓰는 등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함께 출연한 송가인의 매니저는 송가인이 팀 회식비로 3-4개월 동안 수천만 원이 넘는 식비를 지불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죠. 이렇게 송가인은 따뜻한 마음과 정을 가지고 있고 시원시원하고 쾌활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부닥친 매니저를 위하여 송가인은 매니저 치과 치료비 전액을 보태주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당시 송가인은 담당 매니저도 아니었고 다른 팀 매니저였음에도 잘 웃지 않고 자신이 없어하던 김수민 매니저의 사정을 직접 살폈다고 하죠. 그 과정에서 앞니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송가인은 돈을 벌게 되면 그때 치료비를 갚으라고 하며 전액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매니저 치과 치료비뿐만 아니라 동료 가수의 암수술비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송가인은 황홍비의 암수술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송가인은 팬들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2019년도에는 송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송가인은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당시 콘서트도 잡혀 있는 상태였죠. 송가인은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원 측의 양해를 구하고 천안 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송가인의 미담은 여기에서 끝이 아닌데요. 송가인은 자신과 같이 미스트롯에 출연한 출연자들을 살뜰히 챙겼다고 알려지기도 했죠. 송가인은 같이 미스트롯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은 트로트 가수 김소유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며 안부를 묻었습니다. 김소유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걱정이 되어 먼저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었던 것인데요. 이에 김소유는 송가인의 응원에 큰 힘을 받았다며 송가인의 따뜻한 인성을 직접 칭찬했죠. 송가인의 미담은 끝이 없이 등장하는데요. 송가인이 따뜻한 마음과 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살뜰하게 챙겨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미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도 나쁜 폭로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녀의 따뜻한 인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송가인이지만 아쉽게도 당분간은 노래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녀가 성대 결절 수술을 받았고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송가인은 지난 3월 말 성대 결절 수술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은 노래하지 않고 성대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죠. 원래부터 송가인은 성대 결절로 인해 오랜 시간 고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성대 결절 수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인기에 부응하기 위해 수많은 무대에 오른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송가인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녀의 수익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큰데요. 2022년 6월 당시 50억 원 정도를 벌었냐는 MC의 질문에 송가인은 그것보다는 벌지 못했다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40억 원 정도를 벌었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는 벌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죠. 송가인은 사람들이 자신이 100억 원, 200억 원을 번 줄 안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녀의 인기가 엄청나다 보니 많은 사람이 그녀의 수익을 과장하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쾌활한 성격과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인기를 이끄는 송가인이지만 성대 결절 수술로 회복 중이니 당분간은 무대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이 송가인을 무대에서 만날 수 없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행사의 계절인 봄과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그녀가 빠르게 쾌차하여 많은 대중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송가인의 성대 결절 회복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